오늘이 투표일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 45.5%, 국민의힘 후보 34.7%로 나타났습니다. 10.8%포인트 오차범위 바뀝니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일에서 2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선 민주당이 49.5%, 국민의힘이 32.6%로 16.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의석수가 가장 많은 경기 인천에선 민주당 45.7%, 국민의힘 33.1%로 격차가 12.6%포인트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은 민주당이 45.9%, 국민의힘이 35.8%로 10.1%포인트 차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국민의힘이 46%로 34.9%인 민주당에 11.1%포인트 앞섰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에선 국민의미래 29.8%, 조국혁신당 24.0%, 더불어민주연합 20.6% 순이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치면 44.6%로 국민의 미래보다 14.8%포인트 높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9.3%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하남갑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추미애 후보 39%, 국민의힘 이용 후보 31%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추미애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저격수, 이용 후보는 윤 대통령 호위 무사로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22%는 아직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추 후보는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임에도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임에도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남갑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4.8%포인트 앞선 곳입니다. 이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한국일보의 의뢰로 지난 23일에서 26일에 했습니다. 하남갑 유권자 500명이 대상이고 방식은 100% 무선전화 면접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서울 영등포 갑에선 민주당 최연일 후보가 40%,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가 25%로 나왔습니다. 김영주 후보는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는데 이에 대해 지역 주민 절반 넘게 잘못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3월 23일에서 26일 실시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갑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이 대상이고 무선전화 면접 방식을 썼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경기 수원 정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김준혁 후보, 이수정 후보와 관련해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정 후보가 대파 한 뿌리 얘기가 여기서 예. 나오고 나서 그리고 조사가 된 겁니다. 예. 그거를 좀 감안해서 읽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이슈 나온 다음이군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서울 용산 같은 경우에는 강태웅 44, 권영세 예, 39에서 5%포인트 격차 5차범위 내에서 격돌한다. 요 아.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중성동 을에서는 박성준 45, 이혜훈 36에서 아. 9%포인트 넘어섰네, 격차로 여기는. 박성준 미세하게 우세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세예요? 아. 5차범위 넘었으니까 예, 넘어섰습니다. 5차범위를 살짝 넘었다. 예, 예, 영등포 갑에서는 격차가 좀 더 벌어졌는데요. 최연을 40, 김영주 24, 허우나 4 정도로 나타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격전지 중에서 특히 이제 경기 수원정 궁금하셨을 텐데 김준혁 44, 이수정 33으로 11%포인트 격차로 벌어졌는데 두 자릿수 격차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수정 후보 같은 경우에 나중에 결국 한뿌리 논란에서 사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이제 조사 결과에서 계속 좋지 않게 나오는 그 전에는 어떻게 이수정 후보가 뭐 전국적인 인지도로 따지면은 그래도 조금은 나을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밀리나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대파 사건에 의한 그 충격 임팩트가 엄청났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아, 이제 투표율을 네. 거론할 시기가 왔어요. 아, 네. 네. 한 이제 열흘 안으로 들어오면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여론조사 얘기 많이 하는데 여론조사에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들도 포함된 여론인 거예요. 그런데 네. 선거는 사실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만의 여론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숫자로 쌓이는 거예요. 숫자로.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투표율은 어느 정당의 친화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가느냐. 그래서 어떤 언론이나 분석을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아, 투표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지층의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얘기인데 지금 하나 이제 보시는데 총선 투표 의향 조사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투표할 것이다. 뭐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때 가봐야 한다.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묻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투표할 거냐라고 묻고 묻는데 나는 투표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건 잘 없어요.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은 저 들으면 투표율 80% 중반대 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가능하면 투표할 것이다 비율은 전혀 안 중요해요. 아. 반드시 투표하겠다. 에. 이거 중요한데 이것을 적극 투표 의향이라고 불러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75%에서 80% 초반 정도 나와요. 투표하겠다, 반드시 하겠다. 하겠다고 응답하는 예. 비율이 ARS로 물으면 90% 넘어갑니다. 예. 왜 그분들은 어차피 할 거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 전화면접 조사에서 한 15% 정도 빠져요. 네. 아, 그러면 이번에도 네, 한 60% 중반대는 나올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그러니까 15% 내외 정도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제 그 60% 초반으로 갈 수도 있고 물론 더 많이 빠지면 이제 50%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패턴이 과거에 나왔다. 네. 그래서 조사에서 전체 후보 간의 지지율을 보기도 하는데 네. 아, 적극 투표 의향층에선 이랬습니다라고 보도하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네네. 거기서 격차가 커지게 되면 그 후보는 거의 이긴다고 봐요. 아. 예, 근데 만약에 가상 대결에서 차이가 이제 앞서고 있는데 적극 투표 의향층이 반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런 경우에는 전체 지지로 앞서고 있지만 굉장히 비상이 걸리는 거죠. 그런 면에서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야가 이렇게 좀 팽팽할 때 투표율은 더 높아지겠군요. 팽팽하고 접전이고 그다음에 정당의 선택지들이 많을 때. 아. 그럴 때 투표율. 선택지가 많을 때. 네.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후보들이 한 10명 나오잖아요. 네. 투표율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투표율이 이만큼 되는데 후보 겁나 많이 나오는데. 선거운동을 여러 명 하니까 사실은 투표 참여를 동료들 많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 마찬가지로 주요한 정당들이 좀 많아지면 투표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번에도 제3지대의 주요한 정당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 네. 다르게 투표율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투표율은 하늘의 영역이긴 예.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날씨 따라도 좀 다르기도 하죠. 옛날에 네. 이제 뭐 많이 얘기했죠. 네. 날씨가 좋으면 투표율 낮아진다. 이제 민주당 미국에서 네. 놀러 간다. 아, 네. 젊은 층 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네. 요즘에 뭐 사실은 이제 그 너무나 가까이에 네. 투표 장소가 있고 그쵸. 그다음에 사전 한국에선 사전 투표로 맞습니다. 투표율이 많아졌고 해가지고 과거처럼 막 날씨나 이런 것에 이제 영향 받는 게 지난번 코로나 때 있었잖아요. 네네. 별로 영향 안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논의는 무성하게 하지만 실제적인 이제 연관 관계는 최근에 많이 적다고 네, 확인되고 역대로 있습니다. 보면